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마음이 너무나 예쁜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다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주는 행복도 모두 다르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애처로워 보이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의 사람, 그리고 만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는 공통점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 누굴 어떻게 만나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 기다림이 절대 싫지가 않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지.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음에 그 기다림이 행복일 것이다.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할지라도 기다림이 있기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이다. 기다림이 있는 동안은 그 누구보다 행복인 것이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할지도 나에게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이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기에, 그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인 것을. 네, 금번 토요일 날 미당민학교 17위 동창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친구들 간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멀리 있어도 나만의 이름 불러볼 수 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 좋은 친구를 만날 때면 웃음마다 동결 기쁨입니다. 보고픈 친구를 생각할 때면 그리움은 잔잔한 나에게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만날 수 없어도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